그러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4차 산업혁명을 볼 때 이러한 그림을 또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oT,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래서 IoT 모바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있고요. 그거를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에 수집해서 분석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얘를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도입되어진다. 수집했고요. 분석했고요. 인공지능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술들과 인공지능이 결합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능이란 게 무엇일까요? 지능 단순히 암기하고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지령을 내리고요. 그 과정 등을 학습을 하고 학습한 다음에 어떠한 그런 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들을 다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암기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것, 또 그 학습한 걸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 그 과정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지능을 사람이 만들면 인공지능이죠. 사람이 만든 지능, 인공지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이다. 그런 지능을 기계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뭘 외우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 상호작용을 하죠. 내가 안녕 그러면 답을 해줘요. 그런 상호작용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사물을 인식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카메라가 사람을 딱 인식을 하면 얘 누구야?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인식, 홍채 인식 같은 경우를 한다거나요. 도로를 인식한다거나 어떠한 그 사물들을 판단할 때 무엇이 쓰이냐면 인공지능이 쓰이는 거죠. 인식은 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판독을 해갖고 이게 무엇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들, 인식하고 추론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하죠. 또 하나는 상황에 대한 판단들. 예를 들면 어떠한 이미지가 있는데 어떠한 영상에 찍혔는데 그 영상이 되게 흐릿하거나 어두워요. 그걸 갖다가 추론을 하죠. 그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반응해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뭘 하냐면 로봇을 제어하거나 자율주행차를 운행을 하거나 혹은 드론을 날리거나 이러한 어떤 수상 로봇 같은 것들을 조종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상호작용을 하고요, 인식을 하고요, 판단을 하고요, 행동을 지령을 내리고 움직이게 합니다. 이게 보다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죠.